그 이제 많이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이 기회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하지만 잡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 기회를 아무나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 또 아니면 그 생각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기회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그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게 나한테 오는 불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놓친 기회 중에서 뭐, 아, 이거 너무 아까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네, 떠오르는 기회가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담동 근무를 할때 이제 어디 그 피부 관련한 그룹의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너무 저를 예뻐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제 막 용돈도 주시고 너무 예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만두게 될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전화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다른 분들이 이런 기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나 같으면 간다. 그리고 회사 안에 약간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해외 다니면서 좀 이런 거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21살? 2살 때온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기회니까 다들 모두가 잡으라고 했대. 근데도 그게 똥꼬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는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할 건데. 거기 가면 난 여기서 성공해야 그쵸, 되는데 안 그쵸.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것과. 그래서 무슨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갈걸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정말 그렇게 기회를 갔으면 지금의 삶과 또 되게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도 그 회장님하고 끈을 저는 놓고 싶진 않아서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뭐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오라고 해도 제가 갈수 없고 워낙 일이 많고 그쵸, 그쵸. 뭐 제가 마음대로 갈수 있는 입장이 그쵸.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좀 멀어지게 됐던 것 아. 그럼 그 일을 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같아요. 전화번호 거기 적었는데, 그 샵에서 근무를 한 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서울을 올라서 서울 중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지점을 내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나가겠습니다. 야. 아니, 본인 생각이 확고하시네요. 그냥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와서 유명해지고 싶었고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고 싶었지. 그렇게 외곽으로 가서 이제 거기도 물론 좋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무조건 서울.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었고 서울에 살았던 분들이라면 별로 그거에 개의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강남, 서울 뭐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좀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샵을 이제 운영하실 때 이제 보통 뭐 미용실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약제를 하긴 하지만 네. 100% 예약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중간에 뭐 손님 들어올 수도 있고 하면 네. 받잖아요, 다. 네. 근데 100% 예약제 하시는 건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네. 거야? 100% 예약제를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비어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올 때는 저도 해요. 하는데 그 예약제를 하는 게 사실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약속이라는 거기 그쵸, 때문에 안 그쵸. 안 지켜졌을 지켜진 게 때는 저는 많죠. 또 비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약제로 고집을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좀그 고객이 저를 찾아서 와주는 그쵸. 거잖아요. 지금도 정말 지방에서 막몇 시간 버스를 타고 와, 와서 머리를 진짜.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찾아서 저라는 사람을 보고 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에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봐야 뭐한 30분에서 1시간 그쵸, 사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 기다리면 괜히 또막 바쁘고 또 저랑 관계가 좋으면 그냥 양보하게 되고 그쵸, 그쵸. 그 고객님들도 점점 그런 불편함이 그쵸, 느껴지게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어딘가 갔을 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싫은 건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좀 내가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정성을 다하자. 그러면 좀
뭐 1시간 자를 거를 10분 만에도 훨씬 더 완성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약을 하고 또 고객과의 약속이고 신뢰니까 그 고객님들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돈을 내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돈도 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어떤 일조를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네. 또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해서 비어져서 뭐 캔슬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손님들이 많았는데도 못 받게 됐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10분 후에 오실 계획이 있는 예약이 되는 고객님인데 그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분 만에 못 자르잖아요. 못 자르고 죄송하지만 제가 예약이 있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보냈어요. 10분 지났는데 안 와요. 네. 아. 예약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생기셔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뒤에 저는 그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이 또 왔는데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거의 어떨 때 하루에 고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두 명밖에 못 하고 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 엄마가 미용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보시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때는 뭐 예약제가 막 잘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또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예약 고객이 뭐 100%인가요? 아니 몇 프로인가요 지금? 네, 100%일 수밖에 없는 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저도 비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되기도 하고. 네, 정말 드물게? 네. 네. 정말 드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날은 또 많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또 갑자기 연락 오신 분이 또 중간에 채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또 멀리서 약속을 잡고 오시는 그쵸.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딱 정해진 기준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예약 시스템을 좋아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본인들도 바쁘시고, 그쵸, 이제 뭐 네.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그쵸. 가진 분들이 또 그 시간 안에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주로 더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오시면 화를 내세요. 오는 대로 해주면 되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냐? 있어요. 거절당한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양해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원하는 것들,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이뤄가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책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원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또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그쵸? 마음도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거를 더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무수한 생각들 중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덮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뭐 헤어 디자이너 머리로 설명을 해보면 네네. 뭐 단발머리 일자로 된 단발머리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머리를 안쪽으로도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뻗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 안쪽 면에 있는 부분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데서 가벼운 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네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같은 선상에 있는 머리여도 이제 바깥쪽을 가볍게 해서 안쪽을 무겁게 해주면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을 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바깥에 뻗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면을 더 가볍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형태, 그러니까 완성되는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길이에서 시작했더라도 또 다른 디자인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뭐 보면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헤어에 또 대입을 해보면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흥미랑 즐거움, 재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좀 부여하면 진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명확해지게 돼요. 그래서 소망하는 게 명확해질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은 마음을 움직여서 네. 또 내가 어떤 꿈을 꿀 때 그거의 시작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할 때 또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네. 내가 어떨 때 즐거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그냥 스쳐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탐색해보는 시간을 네. 가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이러셨는데 이 가치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가치라는 네.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스스로 믿는 거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뭐 영향력이 있다라거나 내가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가 네. 느껴져야 또 사람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또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노력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마틴 피시베인이라는 기대가치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성공 경험을 좀 했을 때 또 네. 내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또 다시 그게 동기가 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롭게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싶은 그 동기들이 네. 뭐 내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또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일어나는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게 어느 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두각이 또 드러나면서 갑자기 누군가한테 나타난 기적 같지만 또 그게 하루하루 쌓여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하게 꿈을 이루는 목표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계획을 항상 제가 하지만 늘 계획이 어긋났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은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근데 사소한 거라도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커져서 그게 뭔가 내가 아, 이렇게 꿈꿨던 게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어떤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꿈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좀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정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이거를 네. 내가 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네.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헤어를 하는데 전혀 다른 뭐 뭐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네, 네, 이러면 이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쵸, 그쵸. 그게 계속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헤어를 했고 그걸로 인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또 이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목표를 좀 세우기보다는 네. 뭐 좀 실행 가능한 거 내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해서 이런 성공했다라는 그 느낌을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좀 기억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때도 그쵸?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더라도 그냥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니까 네. 저도 계속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남는 시간에 그래서 뭐 운동 같은 것도 저거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여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두 시간은 뭐 요가를 다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해서 도전을 하고 정말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한을 꼭 정해놔요. 네. 그래서 네. 다이어트는 항상 네. 어려운 숙제예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가면 그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엄청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포기를 계속하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김민경 사용법이라고 했던 것처럼 네. 이제 제가 그런 거에 이제 끈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해서 또 그것만큼은 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한을 좀 늘리는데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의식적인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식적인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중요한 결과보다도 이 과정 안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엔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기억이 좋으면 다 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못했던 거에서 조금 나아진 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 맞추면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나 그래도 다음번에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형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사고 방식은 자기 자신한테도 결국은 신뢰감을 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해서 조금씩 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뭐 이런 피크앤드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반복으로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먼저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로 해서 또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난이도가 높으면 끝까지 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면 결국은 되게 좋은 목표지만 못하게 돼요. 근데 또 너무 쉽게만 설정을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쉬워야 재밌지만 그쵸. 이게 막 게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재밌는데 뭔가 하고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어서 또 안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내가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설정을 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음만 앞서서 나는 너무 높으면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뭐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범위에서 시도해서 성공 경험의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야 이제 그 경험들이 습관이 되면 이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미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되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계속 머리 잘랐던 것도 또 잘라보고 또 잘라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사실 계속 저희는 그 업무 자체가 다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용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이런 반복하는 습관들이었던 거죠. 꿈만 꾸는 사람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작가님 처음에 꿈만 꾸는 사람이었나요? 그쵸. 저는 꿈만 꿨죠. 꿈만 꾸고 하다가 빨리 포기하고 또 금방 새롭게 딴 걸로 해서 다시 또 도전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 이건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왜냐면 학교에 학생들을 이제 강의를 해서 만나보면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맞죠. 사람 맞죠. 일반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저도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꿈만 꾸는 사람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를 이해한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저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근데 장점은 뒤집으면 단점이 되고요. 그 단점은 또 그거를 좀 보완하면 강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또 하려면 결국은 자신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이제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또 뭐 좋은 선택이 됐든 아니든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선택이 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지를 않으니까 또 조금 아쉽게 된 일들도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망을 안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런 방향으로 더 가기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거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정말 제가 막 좀 부유한 층에 이제 모임에도 이제 저를 또 끼워주셔갖고 참석도 해보고 같이 어울려봤어요. 보면 다 부자고 막 다 집안도 좋고 뭐. 그러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저는 항상 속 안으로는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들은 되게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저를 부러워하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이제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 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들은 또 어려운 거예요. 그치. 많이 갖고 그치. 있지만 또 그거가 꼭 다 그 갖고 있으면서 잘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럽지만 또 그분은,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일상이지만 네, 그쵸.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부럽기도 할 수 있다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별거 아닌 것들이 어떤 누군가는 되게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재 상태가 뭐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봤을 때는 난 그 정도만도 너무 부럽다, 바란다, 원한다 이렇게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서 가면 이제 가치를 또 이제 두게 되잖아요. 자기가 또 그러면 이제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결국은 또 선순환돼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또 이어지고 또 긍정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하면 쉬워지니까 네, 쉬워지게 되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미용 하실 때 처음 이제 영주에서 이제 미용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로 이제 돌아갔을 때 네. 내가 미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걸 확신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미용 어떤 생각으로 처음 하셨던 거예요? 제가 미용을 처음 한 거는 이제 엄마한테 네. 엄마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문제가 네, 많이 일어나고 네, 많이 부딪히니까 네, 엄마가 미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주말도 없이 바쁘시고 또 아빠도 마트를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공부를 해서 직장을 다니고 회사원으로 주말도 쉬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런 보편적으로 이제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피아노를 하겠다 하는 것도 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취미로 해라. 네.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딱 하나인데 내 원하는 하나를 안 해주는 건가. 그래서 좀 원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나는 엄마처럼 살겠다. 엄마처럼 고생하고 반항심에 약간 네.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미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도 학교 공부보다는 훨씬 쉽다고 느껴져서 또 이렇게 미용을 선택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시면서 느낀 게 뭐 내가 그래도 미용이 잘 맞는다거나 아니면 뭐 적성이나 뭐 재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좀 본인이 하면 느끼긴 하셨나요? 아니, 어땠나요? 사실 뭐 미용에 기술적인 재능이 있다, 그거를 잘한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미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저를 조금 알기 시작해서였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또 이게 완성되는 결과가 네. 빨리 짧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미용이라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작곡도 되게 재밌어 했던 것도 그것도 바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하면 왜 뭐 뭔가 저는 이제 헤어가 정해져 있어서 시작이 네. 됐지만 그런 게 없었던 사람도 나를 좀 이해를 하면 아 나는 어떤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가진 직업군들을 좀 탐색을 해서 그중에 내가 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좀 찾으면 좀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범위를 좀 줄이면 네.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행복을 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행복하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는 행복하다 생각을 하고 막 글은 막 이렇게 쓰고 행복하다고 많이 썼는데 제가 뭐 되게 행복한 이제 성공 수업이란 책을 썼다라고 네. 하니까 그럼 되게 행복하세요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이 겪거든요. 네. 근데 그거만 행복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그냥 평온하고 안정됐을 때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행복이라는 거에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는데
그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과정 안에서의 느낄 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결과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행복감은 오래 유지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과정 안에서가 행복이고 네. 결과는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그러니까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을 했다면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그쵸. 이런 사람은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당연히 성공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그렇게 만나볼 기회들도 저는 또 네. 우연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관찰을 해보면 네.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또 되게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돈이 많으면 불행해지는 건가? 또 아니면 뭐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건가? 왜냐면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이목을 받게 되면 사실 또 거기서 지켜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좀 또 한 분이었는데 네. 또 삶에 대한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거를 좀 많이 두고 사시는 분들은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름의 이제 롤모델을 정했죠. 그래서 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두는 삶이 행복한 거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것도 기반이 돼야 되고 그쵸. 또 여러 가지 내 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자신감도 없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좀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선택할 수 없는 거에 대부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한 거를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면 잘하게 되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믿어줘서 제가 잘하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믿어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거기 의존하기에는 너무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 저 사람은 저렇게 바라보는데 이 사람한테 있을 땐 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왔을 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정체성이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좀 알아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런 얘기는 듣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정리가 되니까 그럼 뭐 또 좋은 생각이 또 좋은 일들을 좀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실패했던 일들도 또 지나보면 네. 좋았던 도움되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자신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사실 스스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해 가는 과정 안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판단했던 일들 속에 또 행복한 꿈꾸던 이런 성공을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또 올바른 일에 진심으로 해서 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줄 거고 또 그 마음으로 행동하면 스스로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에든 이제 좀 우뚝 설 힘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두렵더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또 생각하는 또 행복한 성공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행복한 성공을 꼭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